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유표입니다. 아, 우리 저보다 더 멋지신 우리 이경민 팀장님께서 이렇게 또 오프닝을 멋지게 해주셔서 긴장이 더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일요일인데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탑그룹에서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 센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사업 설명도 들으시고 우리 또 귀한 손님이신 우리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의 강의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업 설명을 좀 진행해 드릴 건데요. 사업 설명 진행하기 전에 제가 또 애터미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애터미에 대한 부정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아, 다단계니까 안 좋아가 아니라 저의 삶의 어떤 전반부가 이 다단계 때문에 정말 불행했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중학생 될 무렵에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막 성인이 됐는데 너무 성격도 이렇게 왜소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강남에 갔는데 집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어머니가 이제 딸이 안 들어오니까 잡으러 갔죠. 어머니도 안 들어와요.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또 한 3-4일 뒤에 잠깐 밤에 와갖고 옷만 챙기고 야반도주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집에 필요도 없는 정말 가난한 집에 막 흙집에 이렇게 막 전기도 끊기고 가끔 그런 저희 정말 못 사는 집이었는데도 전기장판도 쌓이고 각종 물건들 그리고 그런 좁은 집에 막 정수기도 몇 대씩 있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빨간 딱지가 하나씩 딱딱딱 붙는 거예요. 막 우편물이 이만큼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랑 누님이 불법 피라미드에 빠지셔서 정말 필요도 없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구매하고 남들에게 피해도 주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받고 그러면서 저희 유년 시절이 정말 폭삭 망가졌었어요. 뭘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공부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잘 못했고 참 그렇게 힘든 시절을 지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어머님이 뭘 또 하시더라고요. 다단계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시더라고요. 아, 다단계 전과가 한 3범 정도 되세요. 아, 잡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잡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잡아가지는 않으셔갖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큰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걸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했을까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부자 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곳에 오면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 뭐 보험회사, 금융사 모든 것들이 큰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됐든 꿈이 됐든 큰 코끼리를 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번 강의를 해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코끼리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요? 그렇죠?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시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본 생각한 코끼리는 이만한 강단에 이만한데 내가 알고 있는 냉장고는 집에 있는 냉장고가 생각이 나니까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내가 나의 꿈과 우리 어머님의 욕심과 꿈은 엄청나게 컸는데 내가 봤던 다단계와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은 절대 그 꿈과 그 코끼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고 거기서 상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냉장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보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애터미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다단계,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아니면 정말 저도 그랬어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안 없어지는 그 초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없어졌지만 그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가 빨리 깨어지는 만큼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설명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불확실성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네. 현실, 오늘. 오늘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좀 늦잠 자고 밥도 먹고 뭐 좀 잘 꾸미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사업 설명 듣고 몇 명 알리고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럼 오늘은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오늘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안녕하실까요? 여러분들의 확정된 위기, 노후가 왔을 때, 내가 더 이상 노동력이 없을 때, 일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냐 못 느끼냐에 따라서 애터미라는 도구가 더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정말 우리가 재택근무로 만약에 그 비대면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너무 편리성을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만나야 됐던 걸 이제 굳이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편리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된 것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많이 이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팅을 다니면서 여러 번화가들을 다니다 보면 공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을 열어서 성공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 친구가 청라에서 정말 큰 하루에 막 1,500만 원씩 나오는 그 과일 야채 가게라고 프로포즈라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손님들이 전체가 딱 60세에서 70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만은 전체 다 온라인 쇼핑으로 클릭만 하면 집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배송이 되는 마켓컬리라든가 애터미 아자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저희 부모님의 윗세대들만 오프라인 매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이 일도 못해. 이렇게 좋은 일인데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조하고 물가 상승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한 번도 내려간 거 없이 올라갔고요. 금리 환율 급변동도 항상 있었던 거고요. 실직 이직은 뭐 늘 잘렸다가 갔다가 이동하고 부동산 가격 급변은 누구에게나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만 이게 위기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기회를 잡고 선택을 잘하신 분들은 이런 위기들을 기회로 바꿔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모든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고요. 뭐 IMF 뭐 이런 위기일 때 금리나 환율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사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직 이직을 반복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게 있어서 내가 창업을 해서 좋은 성공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운이든 기회든 잡아서 큰 성공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큰 성공이 부동산에서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위기예요? 이걸 왜 애터미에서 위기로 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곳에서 성공을 맛보신 분도 있으시고 맛봤다가 좀 내려놓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노후가 불안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신 분 계세요? 나 탱자탱자 놀았고 뭐 왕년에 좀 이렇게 놀았고 맨날 놀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일해보려고 해. 없으시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 정도는 우리가 모두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이는 앞으로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이미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선택을 제대로 해야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화, 100세가 현실화 됐어요. 이 100세 현실화는 이제 우습죠. 120세대, 저희 세대는 120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타임즈에서 147세인가 뜨더라고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60대 이상이 되면은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에서 찾아주나요? 나를 꼽아주나요? 하고 싶다고 이력서 내면 되나요? 제가 아시는 분은요 정말 경력도 있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너무나도 건강한 남성분인데 40대밖에 안 됐어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공장에 취업하려고 취업서를 냈더니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받아줄까요? 경력도 있고 일도 잘할 텐데 기업들은요 젊은 경력 없는 친구들, 말 잘 듣는 친구들 써먹고 버리기 바쁜 거지 이런 나이 든 사람들 쓰려고 하지 않아요. 벌써 40대부터 커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고작 노동소득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재앙은 뭔지 아세요? 그게요. 여러분이 현재의 모든 생활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요. 50년 동안 벌어서 50년 뒤에 살아야 될 그 돈 반밖에 안 쓰셨어야 되는데 반씩은 다 모아두셨나요? 안 되셨잖아요. 근데 120세까지 산대요.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위기 뭐다?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다. 아픈 거 당연한 거고 돌아가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확정돼 있는데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갈망들이 많이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Why 애터미가 중요한 겁니다. 왜 애터미가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인가?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됩니다. 시스템 사업이에요.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이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의 자체적인 선별력, 경쟁력이 있습니다. 좋고 싼 제품, 애터미 절대같이 절대 품질의 제품이 있고 절대 가격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Y 애터미 사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볼까요? 우리가 벌어야 되는 돈, 여기서는 이미 이제 이 정도의 시스템 소득이 우리가 벌어가야 된다라는 많은 교육이 되실 겁니다. 자, 시스템 소득이 왜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확정된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벌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라겠어요?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없으면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부를 잠시 가지는 거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부를 가지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갖는 방법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본으로 갖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자본이 있어요? 토지 자본, 부동산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작권 소득, 이런 예능 자본이 있죠. 그리고 금융 자본, 이자, 이제 은행의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블로거, 매력 자본이 있죠. 유튜브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매력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 어떤 이자라든가 어떤 많은 소득을 얻으면 또 뭐예요?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부동산 자본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노동소득 하고 있잖아요. 노동소득 여러분들 즐거워서 하세요? 매일매일 12시간씩 내가 일하는 게 너무 보람차서 60세까지 뼈가 빠지게 일할 거야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살건데 어떻게든 운 좋으면 부동산으로 가서 뭐 하나 개발되기 전에 땅 하나 사갖고 이거 빵 터트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노동소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그런 극한의 확률에 기대지 말고 무슨 자본을 만들어야 돼요? 애터미로 마케팅 멤버십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멤버십 자본은 한번 성립이 되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없어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왜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나 애터미 제품 하나도 안 써봤습니다. 애터미 제품 매력도 못 느꼈습니다. 그냥 오늘 끌려왔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한 가지 제품이라도 써보고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멤버십 자본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멤버십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오너가 되신 겁니다. 어떠한 제약도 없이 멤버십 자본을 가질 수 있는 오너가 되신 거예요. 엄청난 감사하고 엄청난 시스템을 여러분들 얻으신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멤버십 자본은 왜 안 없어지는 줄 아세요? 전쟁통에도 사람들은 어때요? 생필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난리는데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매출이 뜨고 있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맥이 발견돼서 금광을 전 세계에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대요. 근데 누구는 캐고 누구는 못 캐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나 했더니 그 온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판매한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냐를 따져서 그 소비처에 내가 소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애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은 직접 판매라고 합니다. 직접 판매. 예, 기존에는 뭐 다단계, 뭐 안독회 피라미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직접 판매라고 하고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유통의 단계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왜 우리가 다단계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다른 데 가면요. 물건이 생산돼서요. 막 도매 소매 총판 대리점 다 거치잖아요. 그쪽이 더 다단계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돼서 바로 우리가 애터미 유통에서 소비자로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가 작은데 그쪽은 더 단계 마진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 마진들을 없애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 이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우리 사장님들이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직접 판매 시장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지금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전쟁통에 열심히 태어나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경제 인구수가 엄청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가 강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일도 해야겠죠. 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회사에서 다녔고 정말 뭐
대리기사 이렇게 불러보면 기사님들이 뭐 나 예전에 뭐 이사였어, 뭐 사장이었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인맥들이 주변에 계시는데 그 인맥의 쓰임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만 쓰이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애터미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인맥들을 애터미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모두의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으면 이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AI에게 일자리가 뺏기고 로봇에게 뺏기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 아니라 자녀들의 일. 왜냐하면 깔때기 현상이에요. 이제는 이 경제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0.7명이래요. 예, 저도 37살인데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럼 저는 0명인데, 저도 장가를 가서 이제 애를 낳아야겠죠? 그때까지 건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3명을 낳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이고, 그렇죠? 제 미래 와이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포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가 되고, 나 하나도 못 사는데 내가 누굴 책임지며 결혼을 해? 그리고 누구를 낳아? 어떻게 길러? 이 문제들이 모두에게 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지고 이들이 더 이상은 이제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점점점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30 저희 분당에서도 모이고 있지만 너무나도 아이디어들이 좋아요. 정말로 재밌게 밝게 사업하고요. 애터미에 와서 애터미 가치를 알게 되면 이거보다 이제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돈을 1,000만 원 버는 친구도 있고 200만 원 버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같이 뭐하고 있냐면요. 어우, 걱정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더 벌려고 걱정을 하고 적게 벌면 많이 벌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왜 저런 걱정을 하고 있지? 나는 애터미로 계속해서 성공할 거고 끊이지 않는 돈을 받을 거고 내 자녀들도 상속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상속시켜 줄 텐데. 그렇죠? 아,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지금 전체 보면은 총 판매원 수가 730만 명 정도 되어 있고 직접 판매 시장에 뭐 방문 판매라든가 후원 방문 판매 포함하면 한 830만 명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한 5조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5천만 명의 인구로 가정했을 때 경제 인구수가 약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830만 명 정도 하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한 28% 정도가 이 직접 판매 시장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명 중에 1명이 길거리 나가면 일하시는 분들 3명 중에 1명이 직접 판매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가치가 없는 일일까요? 이제 이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전체 대통령들이 아메이라는 회사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네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중역들을 키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극찬을 날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약 30년 정도의 문화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때 으뜸 쓸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 국내 매출 1조 4,300억을 달성했고요. 창업 후 12년 동안 연속으로 30% 성장을 했대요. 이것만 봐도 사업 설명 뭐 닫고 끝내버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무엇이 팔려나가든 매출액 감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가야 될 파이 35%의 매출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35%의 매출이 줄어들어요.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멤버십 자본을 가지신 성공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서 나의 멤버십 자본을 늘려가야 되는 중역을 하시는 분들은 나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창업 12년 동안 30%의 성장을 했고요. 더욱 놀라운 건 코로나 시기에 50%의 성장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 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시고 앉아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을 우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엔 1위를 당연히 달리고 있고요. 국내 매출은 이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회사들의 흐름을 모르시면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들은요. 5년 이상 생존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3천억 이상의 매출을 한 회사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게 애터미가 최초로 해낸 일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1조 이상의 매출을 해냈습니다.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애터미는 개기비행이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 연료를 쓰지 않고 고공으로 날라서 우리가 원하는 100조 매출, 1000조 매출로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는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커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예, 국내와 해외에 무슨 차이가 있어? 나와 아무 상관없고 나는 외국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의 매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내 정서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5천만 명 갖고 우리나라 이 꼰대력을 갖고 얼마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매출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애터미가 1조 매출에서 2조로 더 올라갈까? 아메이가 없어져야 되나? 아니면 다른 회사가 다 망해야 올라가나?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애터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으로 시작한 애터미가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치약 하나 전달한 저 미용실 사장님의 동생은 중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된 모든 인프라의 모든 능력과 이 어떤 인맥들이 나에게까지 100% 인정되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앞다퉈서 모든 유명한 이런 학술지라든가 이런 신문에서 애터미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터미가 여기 광고 실어주세요 해서 실을 수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변화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지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양지로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자랑받는 회사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애터미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애터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초라했던 280만짜리 카니발이 본사였던 그 시작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냐?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애터미의 해모임과 예전에 스킨케어 식스 시스템, 네, 그 화장품이 애터미의 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박사님들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기업에게 제품을 줬더니 기업들이 잘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에서 다시 회수해서 박한길 회장님을 만났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이 투자됐고요. 그다음에 콜마의 기술과 자본이 투자되어서 현재는 콜마 BNH라는 이런 강력한 어떤 우리 생산 업체가 생긴 겁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건강기능식품과 코스메틱 제품 한 100여 가지 애터미의 대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애터미가 독점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어떤 힘이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가 지향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자, 같은 가격이면 최고의 품질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품질이면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애터미가 철학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존이 가장 큰 유통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회장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10년 후에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마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유통이 변할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이 좋고 싼 제품을 찾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가성비라는 말이 심지어 나오기도 전부터 13년 전부터 지금 애터미를 따라할 어떤 잠재적 경쟁자까지 고려해서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을 측정해서 지금까지 고수해 오셨고 이것들이 우리가 100년의 어떤 애터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애터미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없어질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도 충분히 써도 좋은 제품들, 그들이 썼을 때 그 연도에 맞는 합리적 가격과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자랑할 수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메스티지 제품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해모임입니다. 자, 해모임 어때요? 다들 드셔보셨어요? 해모임 못 드셔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다 드셔보셨죠?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졸리신 분 있으면 옆에서 스폰서님 바로 따서 입에 넣어주세요. 바로, 예. 정신 딱 차리고요.
바로 사업 쓰면 귀에 빡빡 꽂힙니다. 자, 혜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8년 연속 동종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과 견주려고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장하는 추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에서 1등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경쟁해야 되겠죠. 근데 동종업계 매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그동안 어땠어요? 홍삼, 인삼을 빌렸죠? 해모임이 당당히 이제는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누적 매출이 2조 원을 달성했고요. 22개 국제 특허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개별 인증형 건강식품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인증형 건강식품은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원료로 새로운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회사가 입증해서 식약처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을 최초로 만들어냈고, 이 해모임이 당당하게 이제는 개별 인증형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모임은 애터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1400명 중에 석박사님들이 자꾸 40세 전에 불임을 겪고 60세 전에 돌연사하시고 이런 방사선에 약간의 노출로도 건강이 약화가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드시려고 8년 동안 50억의 국책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 기여를 해야,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대기업에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요. 그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비싸게 판 거예요. 60호에 77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가져와서 우리 박한결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 애터미의 유통이야기 되면서 30호 됐던 게 48호, 54호, 60호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가다가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물가 상승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격이 살짝 올라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의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늘렸을까요?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 들었습니다. 박한 회장님께서 해모임이, 왜 해모임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아픈 건지, 아파서 돈이 없는 건지,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못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수를 늘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기업의 총수가 기업이 이익을 논하지 않고 기업이 이익을 포기하면서 계속해서 포수를 늘려서 같은 가격으로 유통을 하겠습니까? 이런 제품들 뿐만 아니라 여기는 폼클렌징도 있고요, 치약도 있고요, 해모임도 심지어 80에서 100으로 늘렸나요? 100ml? 100에서 120ml 늘렸나요? 해모임 포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심지어 양을 증량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회사임이 때문에 100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다퉈서 우리 머리경제에서 K면역으로, K면역 기술로 이렇게 국책으로 연구했다 해서 우리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다들 쓰고 계시죠? 정말 막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도 정말 최고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는 별명이 뭐였어요? 제 별명이 논산 딸기였어요. 네. 밤마다 자고 있으면 막 중장비가 와서 포크레인으로 제 얼굴을 파는 것 같고, 막 바퀴벌레가 알 까는 것 같고, 맨날 블랙헤드 생기고, 맨날 이 흉터 생기고 이랬었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앱솔루트 쓰고 선크림 바르고 지금 제 피부 어때요, 여러분들? 좋죠? 이제 막 체리같이 반짝반짝 빛나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쓰고 나서부터 저도 이 6종을 다 쓰고요. 그 외에 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는데요. 조금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걸 쓰니까 진짜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디에이징이 된다라는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37살인데 뭐 20살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제 친구들은 노화될 때 저는 지금보다 조금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요즘 세종대왕상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특허청에서 주는 최고의 기술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 기술은요, 의학기술이에요. 우리가 방사선, 이 암에 걸려서 방사선으로 쫙 째면 요즘에는요, 한 3억 정도 내면 누워있으면 쫙 째면 건강한 세포들은 내비두고 암세포만 가서 탁 죽인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여러분들 3억 들어가요, 3억. 앉아서 딱 누워서 아프지도 않고요, 바로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런 기술이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미는 기미대로 쫙 가서, 주름은 주름대로 쫙 가서, 탄력 쫙, 미백 쫙, 쫙, 쫙 해서 나를 쫙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특허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건 대상이다, 대상이다. 그렇죠? 그 대상뿐만 아니라 장영실도 놀라서 상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NEP 인증,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었던 신기술이나 대표 기술을 인증하는 기술상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7년 동안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5개 제품으로 선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품이 198,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6종이 다 해서 198,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애용 해보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터미의 스킨케어 6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던 우리 애터미가 탄생돼서 애터미 화장품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500배의 좋은 성분을 넣어서 100배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화장품의 리뉴얼된 버전으로 더페임이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도 코스메틱 시장에서 엄청나고요. 애터미 전체 매출에서 3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앱솔루트 스킨케어는 30에서 40세 넘어가시는 이제 기능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쓴다고 한다면은 이 더페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를 좀 다지시는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쓰시거나 젊은 남성분들이 쓰시고 또 동남아에서 쓰시면은 조금 더 민감하지 않고 좋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의 대표 금칫솔, 1초 칫솔이죠. 연간 3,700만 개가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수백 개는 벌써 팔렸겠네. 30분 지났으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애터미 금칫솔은 계속해서 누군가는 팔고 있고 양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칫솔 하나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라고 하겠죠. 근데 애터미 칫솔만 쓰시는 분도 있고 치약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소비자, 어떤 나의 멤버십 자본은 앱솔루트 쓸 수 있고 어떤 멤버십 자본은 헤브임을 쓸 수도 있고요. 칫솔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마만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앱솔루트와 해모임이 바위라고 한다면 이런 치약 쓰시는 분들, 칫솔 쓰시는 분들, 다시마 쓰시는 분들은 그 중간을 채울 수 있는 모래알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려나간다는 게 나의 멤버십 자본이 더욱더 튼튼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멤버십 자본을 만들어내면 무너지지 않는 나의 평생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거고 그런 제품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이런 1초 칫솔이라는 겁니다. 990원의 칫솔이 뭐가 대단하게 라고 하지만 이렇게 팔려나가는 칫솔 역사상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칫솔 하나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이룩한 압도적인 소비자 만족이에요. 자, 11년째 0%대 반품률을 갖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거예요. 홈쇼핑이나 이런 일반 유통은요, 평균적으로 홈쇼핑은 30% 반품률이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요, 약 3% 정도의 반품률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0.21%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확신 짓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쓰는데 100% 만족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했든 강매를 했든 그들이 써보면 100% 만족이에요. 나한테 샀는데 뒤로 환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애터미 보면은 뭐 신발이라든가 속옷이라든가 치수를 재는 제품들 잘못 사서 오류로 환불하고 배송받는 이런 것들 다 포함해도 1,000개의 제품이 판매됐을 때 약 2개 정도의 제품이 환불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소비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력 제품에 한해서 건강식품 화장품에 한해서는 품질 불만족한 경우 환불 제도가 구매하고 3개월 이내래요. 그것도 3분의 1까지만 써도 환불해줍니다. 회장님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세미나에서 하실지 몰랐어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장품 3분의 1만 쓰면 갖고서 바꿔. 그리고 또 써. 그리고 바꿔. 또 써. 바꿔. 또 써. 이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하시겠지만 그러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만큼 정말 자신감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사소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애터미의 사업이 확실한 비즈니스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렇게 반품률을 봤을 때 우리 애터미가 보면은 CCM이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CCM 인증은요. 보시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하는 인증으로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뭘 보는 겁니까?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죠. 우리는 소비자이자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비자이자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면 애터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애터미를 안 쓸 거야. 그래도 애터미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애터미에서 소비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와 나로 알려진 모든 멤버십 자본의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애터미가 2년 연속 인증을 두 번 연속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에서 직접 판매 업계선 최초의 일입니다. 이거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수십만 개 기업 중에서도 약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여 개 조금 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직접 판매 시장,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미풍 양수를 위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잘해도 안 준다고 했던 이런 인증을 애터미가 최초로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가 최초로 쓴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이걸 받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속속들이 글로벌 A사도 애터미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받기 시작하고 여러 군데들이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크 하나만으로도 우리 소비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애터미의 제품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경영하고 있고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써보시고 불만족하시면 환불도 3개월 이내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환불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멘트를 꼭 합니다. 예, 구매를 조금 긴가민가 하면 강력하게 얘기해요. 써보시고 3개월 만에 반품하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에는 애터미 물이 있고 또 아자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자물의 비전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터미에는 약 한 500여 가지의 제품이 있고요. 아자물에는 품목으로 약 7만 가지의 제품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아자물은요, 쉽게 얘기하면 애터미 물에 없는 내셔널 브랜드, 국가에 지정되는 그런 브랜드들, 예를 들어 우리 삼성이라든가 뭐 SK텔레콤이라든가 LG전자도 있고요. 이런 문어도 팔고요. 뭐 야채라든가 이런 고기들도 팔고요. 고기도 정말 맛있고 좋더라고. 뭐 속옷도 팔고 뭐 골프용 다 팝니다. 자, 근데 이 판매되는 이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가 소득이 된다. 예, 소비가 소득이 된다에 정말 이 현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저는 이 아자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애터미에서 쓰는 제품들은 쓰지만 그 외에 애터미에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소비자들, 그 소비자의 친구든 누구든 내가 내셔널 브랜드 제품을 쓰고 싶어 할 때 애터미를, 아자몰을 소개시켜준다면 그들의 모든 소비가 정말로 이런 나에게 소득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에서 어느 정도 일정의 멤버십, 이 우리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은 아자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자몰도 반드시 들어가서 애용하셔야 되고, 이 아자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 최저가,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적든 크든 포인트까지 돌려주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작은 소비마저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애터미 안에서, 아자몰 안에서 해서 나의 돈도 지키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라 라고 만들어진 게 아자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돈을 벌어봐야 되는데, 사실 마케팅 플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폰서님이나 아니면 좋은 강의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키포인트만 좀 찍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영위성이에요.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습니다. 대부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입비, 유지비 뭐예요? 나 모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들, 그렇죠? 가입비, 유지비 뭔지, 없는지, 왜 없는지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이렇게 큰 시장이 못 됐냐, 월마트도 500조 하는데 왜 전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이 70년 역사가 100조밖에 못하냐, 이 가입비 유지비가 있어서요. 제품은 좋은데 합리적인 유통의 단계를 줄여서 제품은 좋게 만들었는데 모든 인류가 쓸 수 없게끔 비싸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심지어 사업자들까지도 내가 쓰는데 고민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35%의 매출을 줄려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거죠. 애터미에서 최초로 없앤 거예요. 이거 없애니까 애터미에서 무슨 소리 들어요? 그 회사는 금방 망할 건데. 근데 그 망할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진짜 다 망했지만 애터미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더라. 그래서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최소한에 간소화했습니다. 브레이크웨이 방식도 아니고 뭐 6줄, 4줄도 아니고 2줄이에요. 근데 2줄 그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 욕먹죠. 아, 이거 2줄이야?
가장 사기치기 좋은 게 두 줄이에요. 가장 가입비 걷기 쉬운 것도 두 줄이고요. 가장 추천인 수당 주기 쉬운 것도 두 줄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줄을 고수했지만 그 모든 것을 없애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한단계를 주기 시작하면요. 가입비도 없어서 막 가입을 하고요. 제품이 좋아서 막 샀는데 무한단계로 주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렇죠. 과부하가 생겨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마케팅 플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터피의 마케팅 플랜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한 번도 숫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거 하나 일단 변화가 아니라 추가됐죠.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 생겨서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디딤돌을 하나 더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면은 엄청나게 정말 좋은 마케팅 플랜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연결시켜줘서 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찌 보면 전 세계의 가난하고 중산층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로 시작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한선을 두어서 우리가 공평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10년 만에 나왔잖아요. 저 쓸자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에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나중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상한선으로 느껴집니다. 애터미에서 이런 회장님이 그런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200억 받는 부자 한 명이 아니라 1억 받을 수 있는 부자 200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회장님 말로는 애터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만들어내겠다. 가장 많은 부자를 만들어내겠다죠. 많은 돈을 버는 사람 만들겠다가 아니라 가장 많은 수의 부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마케팅 플랜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 시스템을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가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서 소득의 상한선이 있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일본, 한국, 캐나다 쭉쭉쭉쭉쭉쭉 다 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플랜은 여러분들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들으시는 게 더 자세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떻게 번다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서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애터미 후원수당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야, 최초의 회원수당의 발생 과정입니다. 내가 회원가입을 했어요. 내가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서 나의 회원 아이디로 30만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서 씁니다. 자, 그러면서, 내 좌측과 우측 바이너리 두 줄의 라인에 내 엄마도 가입시키고 이모도 가입시키고 친구도 가입시키고 뭐 이렇게 쭉 가족들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치약칫솔도 말하고요. 유산균도 말하고 해모임도 말해서 이들이 하나씩 쓰기 시작해요. 그 포인트들이 100% 누적이 돼서 총 누적이 30만 포인트가 되고 이쪽도 친구들을 쭉 가입해서 그렇게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에 6만 원, 15점이 부여되고요. 약 6만 원의 후원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너무 쉬워져요. 요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면요. 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 에이전트 30만이 됐습니다. 내 좌우에 30만이 됐으면 15점이 부여되고 이건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6만 원 정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제품이 좋아서 계속 내 머리 포인트로 70만 포인트까지 사고 내 좌우의 멤버십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알리지 않든 누가 알리든 내 스폰서가 알리든 막 늘어나서 그들이 사는 그런 생필품들의 포인트가 늘어나서 내 좌측과 우측이 70대 70이 되면 30점이 부여되고 이렇게 12만 원 정도의 전후의 수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240만 포인트 내 포인트는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가시는 것조차도 아니 그러면 애터미 유지비 없다 쓰면서 맨날 이렇게 사야 되네 이거 내가 다 채워야 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진짜 유지비는요 매달 사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무한 누적이죠. 한 번 사면 달성되면 내가 탈퇴만 되지 않는 조건이면 평생 없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비자잖아요. 사업자잖아요. 내가 애터미 제품 좋아서 시작하셨잖아요. 당연히 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까지 포인트가 쌓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시면 5천 대 5천만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240에서 끝나는 거고 5천 대 5천이 달성되셔도 하루에 120만 원의 후원 수당이 따박따박 나오게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그래서 그리고 직급 수당은요. 회사 총 매출의 PV 20%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는 1위부터 15위, 16위부터 말위까지 각 좌우에 전체 총합 PV가 250만 PV가 되면 그리고 내 머리 포인트는 70만 PV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이 총 매출 20%에서 10%를 뚝
잘라서 세일즈 마스터끼리 나눠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약 45만원에서 48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어서 전반기 하반기를 다 달성하시고 후원수당도 거기에 맞춰서 받으시면 약 대략 200만원의 초기에 세일즈 마스터의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도즈 마스터, 그 다음부터 직급으로 올라갈 때는 너무 쉬워요. 이 세일즈 마스터를 내 좌우에 두 명 좌둘 우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샤론노즈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세일즈 마스터를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좌둘 우둘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겁니다. 너무 착한 마케팅 플랜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투자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도 맞지만 나의 파트너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요 착해야 돼요. 안 착하면요 파트너들이 따르지 않아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리더를 착하게 만드는 마케팅 플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고 내가 착해야 내 파트너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임페리얼 마스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모션을 보시게 되면요. 제품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샤론드즈 마스터 현금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요.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현금 10억과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케팅 플랜을 자세히 보시면 다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임페리얼 마스터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 10억을 지게차로 떠준대요. 제가 이게 지게차 떠주는 거 코엑스에서 처음 보러 갔는데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그 코엑스에서 하는 마지막 세미나를 제가 보고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도 없는 사람들이 밀려있는데 그 지게차가 쭉 들어와서 딱 떠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예,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승급식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해요. 이혜정 임페리얼님이죠. 네. 그래서 자, 현금 10억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여행이라든가 대형 승용차 이런 것들을 우리 다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면 대략적으로 상한선에 도달해서 월 1억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 1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말 임페리얼 마스터가 많아지고 내 하위에 좌둘우둘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후원 활동하라고 1,000만 원씩 매달 카드를 준대요. 이 진짜 행복한 일 아닙니까? 아, 내 돈 대로 쌓아놓고 물론 후원하겠지만 내 돈도 쌓아놓고 후원 활동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최고의 프로모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게차로 우리 회장님 주시는 분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회장님 주는 어떤 그 행복, 기부의 행복을 정말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들어가서 내 조직을 키워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본사가 주관해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주관해주고 우리는 뭐 한다? 그 시스템에 플러그 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코드 꽂아놓고 다리미가 아니라 냉장고가 돼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나만 들어갑니까? 내 파트너 모시고 들어가면 다 같이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부업가 세미나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세미나도 지원하고 있고 석세스 아카데미 양재로 오시면은 제가 스텝 보고 있기 때문에 이쁜 저의 얼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양재로 오시고요. 자, 원데이 세미나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오롯이지만 이곳에 가셔야 생생한 꿈이 보이고 이곳에 가셔야 진정한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은 이 원데이 세미나 빠지지 않고 다들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는 개인이 사비로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못 가겠다고 하시면은 성공할 의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참석하셔서 성공을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 전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또한 내가 해외 파트너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에서 각자 한국의 시스템대로 똑같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안내하기만 하면 그 파트너가 그곳에서 스스로 알아듣고 스스로 애용하고 스스로 사업을 결단 짓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게 습니다 하고 전 세계에 알려서 내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끝나가니까 텐션이 막 더 높아지네요. 자, 애터미 3대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제품이 좋아서 애터미가 좋아서 우리 애터미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서 100년을 갈 거고 100조를 넘어서 1000조를 갈 거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가 모두 이 문화를 지켰을 때 100년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애터미는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직접 판매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직급이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애터미는 제명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수당을 정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믿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카드 긁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100명에게 만나서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힘으로 애터미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회장님은 절대로 회사가 망하는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선상략,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네, 정말 이 마인드만큼 우리 애터미의 모든 사업자들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고 사업자들을 만나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반 성장의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자, 우리 애터미에는 한 100여 가지의 제품은 콜마 비니치에서 나오고 나머지 한 400여 가지의 제품은 합력사를 통해서 유통을 우리 생산을 받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합력사,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이 협력을 하는 회사들 협력사라고 하는데 애터미는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성공한다 해서 합력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사에게 어떤 대우를 하냐?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을 결제하고요. 시설 투자를 위한 자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구매 자금을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 일품의 원칙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00만 명의 바윈 파워, 우리 회원의 바윈 파워를 그들에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원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급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터미와 처음 정말 칫솔을 같이 만들었던 디오테 코리아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5억 4천만 원의 매출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약 200억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우리 애터미 커피 하는 회사도 이렇게 1억 5천만 원에서 120억 버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마을 고등어 그리고 라면 엄청난 성장한 회사가 되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터미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애터미가 다 받아줍니까? 절대 안 받아주죠.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철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쓰지 마세요. 빨리 빼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회사를 위한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력사 또한 엄격하게 고르고 엄격하게 골라졌으면 또 엄청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애터미의 신제품이 나오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 당연히 골라놨겠지. 제일 싸게 해놨겠지. 이런 생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의 나눔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의 문화가 가장 정말 마음 따뜻하고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 나눔의 문화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제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나눔의 문화예요. 회장님께서 큰 기부를 하시는 건 회장님이시지만 저희 집이 정말 가난해서 어머님이 애터미를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월드비전에 3만 원을 기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그걸 나를 주지. 내가 부러워한데 그 누구한테 기부를 하고 있어? 근데요, 그러고 나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2년 전, 3년 전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10년 연속 기부해줘서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정말로 하루하루 못 벌면 우리가 내일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애터미에서 선도하는 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시고 그렇게 버텨왔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배웠어도 병원에 수술해서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끝까지 가져가셔서 성공하셨고 그 문화를 아들에게 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컴패션에서 지금 두 명의 아이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부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기부 후원금이 나가는 이 통장에 빠져나가는 돈 중에 이 돈이 제일 값지더라고요. 그걸 애터미에 와서 느꼈고 어머니의 성공을 통해 느꼈고 박한결 회장님의 정신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단순하게 부를 가져가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부자, 공헌할 수 있는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애터미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으로 이제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유통의 허브로 성장한 기업이 되었고 현재 26개국의 법인이 오픈되었고 10월 달에 우리 유럽 법인이 오픈되면서 약 이제 50여 개 국가가
넘는 그런 곳까지도 오픈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이제 함께 키워나가는 애텀이에요. 이제 13년 동안은 생존의 시기를 거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스폰서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애터미를 지금까지 키워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도구를 잡고 우리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 이걸 갖고 끊이지 않는 이 24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이 애터미를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내 파트너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무조건 생깁니다. 생깁니다 하시면 더 빨리 생기실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통합 회원이 1,500만 명, 국내 회원이 350만 명, 점차 유럽연합이 들어갈수록 더 빨리 성장할 것이고, 애터미는 더 빠르게 이제 2.0의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적 수출액이 10억 불을 달성했고요. 2021년도에는 3억 불 수출의 탑을 받으면서 애터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국가의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결과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 모임은요, 직접 판매 세계 연맹이라 그래서 우리 직접 판매 시장이 1조 이상을 하는 매출을 하는 CEO들이 모이는 카운슬 자리입니다. 이곳에 우리 회장님께서 정식 멤버가 되셨고 정말 멋있어요. 이곳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직접 판매 시장이 미국의 월마트 하나도 못 이기냐. 당신들이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그렇지 않냐. 애터미는 그 반대로 할 것이고 당신들과 견주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유통을 이끄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많은 박수를 받았고 애터미의 경영 지표들을 궁금해하면서 그것들을 공부해가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애터미는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의 4.0 시대는 정말 애터미가 100조를 넘어서 천조의 시대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상이 상식이 되는 그 시대가 오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 밑에 우리의 자손들은 정말로 우리들을 사진을 걸어놓고 감사합니다 저를 하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근데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는 새로 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14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애터미는 앞으로 100년 기업, 그리고 천조는 목표이고요. 아, 100조는 목표이고 천조로 갈 것이고 100개 국가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내일 눈 뜨지 못해요. 그럼 받으시겠습니까? 내일 죽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받는다고요. 이문정 팀장님. 입금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들은요. 당장에 지금 내가 큰 돈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직접 판매 시장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돈이 안 돼. 여기는 돈이 빨리 돼.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장에 빨리 도는 번들은요. 돈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되어 있고 누군가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소중한 10억, 100억, 1000억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미래에 정말 꾸준히 벌 수 있는 자본, 우리 자손들이 벌 수 있는 자본을 우리의 노력으로, 즉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렇죠? 그리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애터미 하신다면 모두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